이제 이것은 쿤이 아닙니다. 쿤 스팀입니다. 고메고입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기기를 꼽자면 아이폰도 아니고 바로 아야네오 쿤입니다. 진짜 여러 기기들을 제가 돌아가면서 써봤는데 저는 그냥 무거워도 게임할 때 편한 게 더 좋은가 봐요. 그런데 딱 하나 부러운 게 스팀덱입니다. 스팀덱의 그 절전 모드가 전 부러워요. 그냥 파워버튼 살짝 눌러서 잠깐 퍼즐을 걸었다가 다시 눌러서 켜면은 게임을 이어서 하는 거. 물론 비슷하게 윈도우도 되긴 하지만 거의 스마트폰 수준으로 되는 그 스팀덱의 빠릿빠릿한 레디 상황은 탐이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아야네오 쿤 입맛대로 한번 바꿔서 써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OS는 카이메라 OS입니다. 원래 스팀 OS 설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홀로 ISO라는 버전이 따로 있는데 솔직히 저는 실패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중간에 자꾸 진행이 안 돼서 그냥 카이메라 OS로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치가 무슨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보다 쉬워요.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요새는 찾아보기 힘든 썸스틱 USB를 막 서랍 어딘가에 뒤져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처를 먼저 다운로드 받고 이거를 이용해서 카이메라 OS 이미지를 USB에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물리 키보드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아야네오 쿤에 연결하고 USB로 부팅해주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중간에 와이파이만 잡아주면 알아서 그냥 모든 설치를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까지 완료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하고 보니까 아야네오 쿤에 이 USB A 포트가 있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 기기는 아야네오 쿤이 아니라 2예요. 이미 저는 촬영하기 전에 설치를 끝내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2에다가 한번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갑자기 스팀 OS 로고가 뜨면서 부팅 끝! 스팀덱에서 보던 딱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쿤 스팀입니다. 쿤 스팀 세팅을 해볼게요. 근데 뭐 사실 세팅이랄 것도 없어요. 스팀덱 처음에 샀을 때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로그인 방식도 동일하고 그 후에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디아블로 설치를 해주면 되고 상점 가서 원하는 게임 쇼핑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스팀키는 왼쪽에 있는 기능키로 자동으로 할당이 돼서 바로바로 불러낼 수 있는데 게임 중에 원래 오른쪽에 있는 키로 불러내는 메뉴는 기능키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팀키를 이용해서 불러내는 방식으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이 쿤 스팀이 좋은 게 제가 장점이라고 했던 두 개의 동그란 터치패드 있죠. 이게 그대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대로 구체적인 커스텀 키 설정을 당연히 여기선 할 순 없지만 자연스럽게 오른쪽은 마우스 커서 이동으로 사용을 하고 왼쪽은 스크롤로 인식이 되는 만큼 상점에서 쇼핑할 때도 잘 쓸 수 있고 또 게임 중에도 스크롤로 확대 축소하고 가끔 마우스 커서로 스킬 설명 볼 때도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기에도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마음처럼 깔끔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죠. 안 되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스팀 OS가 인식하지 못할 만한 기능이나 하드웨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가 요거, 이 지문 인식입니다. 전원 버튼은 기능적으로 작동하지만 전원 버튼에 함께 있는 지문 인식은 될 리가 없죠. 스팀 OS에 해당 기능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는 크게 불편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가장 큰 문제가 될 부분이라면 사운드 카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즉, 쿤 스팀은 자체 스피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스팀 OS에서 아야네오 쿤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카드 드라이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게 해결되려면 해당 사운드 카드의 리눅스 버전을 카이메라 OS가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이것도 괜찮았어요. 왜냐면 UMPC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이 자체 스피커로 소리를 들으면서 게임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대다수 인존 버즈로 동글을 연결해서 게임을 하거나 3.5파이 잭을 이용한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헤드폰에 연결하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또 이제 스피커 말고 또 다른 문제는 TDP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오스 세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는
해봤는데 다행인지 제가 모니터링 툴을 켜두고 한번 게임을 해봤거든요. 스팀 OS가 세팅해둔 기본 TDP들이 딱히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원하는 수준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지나치게 성능 우선으로 배터리를 먹지도 않았고요. 대략 20W 전후에서 돌려주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 절전 모드. 사실 제 쿤 스팀의 시작은 스팀 덱에서 불어왔던 그 절전 모드였잖아요. 애초에 이게 목적이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는 그게 동작을 하지 않아요. 절전 모드로 진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스팀 OS가 절전으로는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바이오스 단계에서 되는 설정과는 다른 건지 절전 모드에서 완벽하게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팬도 돌지 않으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리눅스에서 하드웨어 절전 모드 설정을 따로 해주면서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이렇게 절전 모드를 쓰게 된다면 대략 1시간에 8% 정도의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즉 절전 모드라고 볼 수 없죠. 이게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스팀처럼 게임하는 장면 그대로 그 상태 유지를 시켜줘요. 잠깐 게임을 켜서 하다가 멈춰놓고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로 그 게임을 이어서 하고 이렇게는 작동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극단적으로 전력 소모를 줄여서 거의 끄고 켜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슬립 모드라는 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의존도가 높은 기술이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쉽게 구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대박! 여러분 찾았습니다. 제가 편집하면서 회사에 있는 기기 다 깔아보고 돌려보고 있는데 아야네오2는 절전 모드가 완벽하게 돼요. 절전 모드를 하고 1시간이 지났는데 배터리가 아예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절전 모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6800U를 사용하니까 성능 차이가 대략 10% 내외로 나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TDP도 15W 내로 제한을 걸 수도 있어서 인디게임을 위주로 하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최고의 카이메라 OS 기기는 제가 좋아했던 아야네오 쿤이 아니고 아야네오 2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한번 계속 찾아볼게요. 이거였어. 다 모든 게 다 그대로 작동을 해요. 소리도 나. 제가 갑자기 이 디아블로에 입문을 하면서 이 게임만큼은 실컷 돌려봤어요. 학생 때도 안 하던 밤새면서 게임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서야 이렇게 해보네요. 일단 놀랐던 게 해상도 2560x1600으로 스팀덱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의 픽셀 사이즈에 화면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거를 평균 40프레임 내외로 돌릴 수 있다는 거에 완전 대만족입니다. 사실 그냥 윈도우에서 스팀으로 디아블로 4 돌릴 때랑 같은 옵션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스팀 OS에서 디아블로 돌릴 때 뭔가 더 프레임도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OS 차이 때문인 건지 생각보다 게임 환경은 정말 쾌적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은 제가 직접 TDP를 조절할 수 없다 보니까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 조금 더 프레임이 떨어지고 약간 끊기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3시간 30분은 충분히 넘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냥 스팀 OS 권장 설정 TDP로 사용을 하니까 3시간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사용 시간은 약간 하락한 듯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아야네오 쿤을 업무용으로 쓰는 거? 그런 기대 없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냥 구입할 때 핑계대는 이유고 결국 게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만족. 일단 빠릿빠릿하게 게임만 가장 빠르게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스팀에서 돌릴 때랑 이렇게 스팀 OS에서 돌리는 거랑 성능 차이가 왜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주 목적인 디아블로 할 맛이 더 납니다. 딱 하나 문제가 절전 모드인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감내해야죠. 그래서 장시간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전원을 내린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 3, 4시간까지는 충전수단이 있다면 절전 모드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스팀덱은 제가 하드웨어를 고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화면 사이즈와 배터리 용량까지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스팀 OS를 구동할 수 있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제가 앞으로 갖고 있는 UMPC 테스트 한 번씩 다 해볼 생각이거든요. 혹시 더 좋은 기기 궁합 찾게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직접 해본 분들 있으면 기기 추천도 너무 좋으니까 꼭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가이즈.